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최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다를 저희가 배워볼 예정이고요. 악성 코드 고급 정적 분석을 위한 아이다 활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다를 활용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됐어요. 뭐 제가 이제 엄청나게 뛰어나서 뭐 누구를 가리켰다 이런 의미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걸 배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올리디버거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인 디버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아이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올리랑은 전혀 다른, 굉장히 기능이 많고, 공짜도 있지만 유료도 있고.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가라면 이 아이다를 좀잘 활용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약간 뭔가 꿈같이 뭔가 아이다를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해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아이다에 좀그 얽힌 어떤 이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 제가 아이다는 이제 책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능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용 방법과 어떻게 이 아이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입문을 했을 때, 이 아이다를 입문했을 때 썼던 샘플을 저희 같이 좀볼 거예요. 이 샘플은 어떤 샘플이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악성 코드 관련된 실전 머레어 분석 있죠? 그 샘플의 5-1번 문제가 저도 가장 처음에 했던 그 샘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이후에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어요. 달라진 나. 많은 진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증언을 해주셨어요. 진짜 이거 진짜 이 샘플, 5-1번 샘플 하나만 딱 보면, 와, 이게 아니다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전체 기능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기능이 워낙 많아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과 아이다를 만났을 때 낯설지 않은,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다를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다의 초급적인 과정에 맞춰서 샘플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이 5-1번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같이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 5-1번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스스로 풀어봐야 기억에 남고 정리가 돼야 나중에 또 찾아보거든요. 저도 이거 한 번만 풀어보지 않았어요. 저 이거 솔직히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 관련된 강의를 좀 하니까 저도 풀 때마다 새로 왔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능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굉장히 여러 번 풀어봤고 여러분도 여러 번 풀어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좋은 그런 샘플이니까 이번 시간은 그렇게 아이다 입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자, 이 아이다라는 이 툴은 핵스레이사에서 배포한 툴이고요. P 포맷뿐만 아니고 뭐 커프, ELF라는 뭐 유닉스, 리눅스 쪽에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런 실행 파일도 같이 분석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악성 코드 분석은 주로 이 아이다 프로를 이용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X86, X6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뿐만 아니고 64비트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함수 발견, 스택 분석, 지역 변수 확인 등 수많은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인지 지금 모르시겠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다 기능이라서 과정의 모든 부분을 수정, 조작, 재배치, 재정의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분석 진행 상황 저장 기능, 추적 작성, 라벨링, 함수 이름 붙이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막강한 플러그인은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니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엑스레이라는 굉장히 좋은 툴이 있습니다. 예, 이름 똑같죠,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이제 뭐냐면 C 디컴파일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C 디컴파일러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 C 디컴파일러 하면 엑스레이를 많이 떠올려요. 보통 이제 악성 코드가 뭐 C로만 제작되는 건 아니지만은 C 또는 C++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악성 코드를 어떤 그 C로 되돌려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셈블리를 보지 않고 C로 이 함수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이 비용이 좀 있어요. 아이다 프로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아이다 프로에 들어가는 엑스레이도 같이 돈 주고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F5만 딱 누르면은 바로 C로 딱 변화를 해줘요. 되게 좋은 툴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아이다 프로라는 책이에요. 아이다 프로라는 책인데 책한권 정도 있을 정도로 기능이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 이걸 이렇게 배우면은 죽어요. 물론 이 책이 되게 좋겠지만은 이 책을 열심히 정독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다 프로가 좀 사람들에게 입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샘플 분석을 하시면서 한번 기초를 다져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화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다에다가 어떤 파일을 올릴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Load a new file이라고 써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세팅이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실 만한 세팅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잘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된 걸로 OK 버튼 누르면은 일반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 해야 되지? 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일 타입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최적화된 타입은 P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프로세스 타입인데 프로세스 타입도 그냥 하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 타입이 있는데 이건 이제 CPU 타입이니까 뭐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주시고 그냥 OK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다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세팅이 잘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창을 켜게 되면 만나는 애가 디스어셈블리 창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리브버거에서는 CPU 창이었죠. CPU 창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안에 디스어셈블러 창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 화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만한 그런 화면입니다. 이 왼쪽에 여기 이 부분은 점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버거랑 똑같이 점프할 때 어떤 선들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쪽 텍스트라고 해서 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섹션명과 그리고 여기는 어드레스. 지금 현재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가 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뭐 추가적인 도움말 같은 것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디스어셈블리된 어셈블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뒤쪽에 나오는 X 크로스 레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주석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어셈블리의 디스어셈블러 창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모드로 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뭐 정보 처리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프로그램 흐름 같은 거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흐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면 이런 식으로 트리그죠. 뭐 일단 그 프로그램 흐름도가
그래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프로그램의 그런 흐름을 굉장히 파악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기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어떤 이 코드가 뭐 루프를 포문을 돈다든지, 또는 뭐 if 문이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지겠죠? 양옆으로 갈라지는 거. 이런 거는 if 문으로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파악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루틴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난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아이다를 활용한다고 해도, 거의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그래프 모드는 굉장히 뛰어난, 뭐라 그럴까요?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분석이 굉장히 편하다. 이런 사실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그래프 모드 대 텍스트 모드 특징 비교입니다. 뭐, 텍스트 모드는 일반적인 보기 방식이고, 메모리 주소, 옵코드, 섹션 명 등을 출력하고 있었죠. 실선은 무조건 점프고 점선은 조건 점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쪽에서 가면은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볼만한 거는 요 색깔 정도인 것 같아요.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빨간색이면은 조건 점프, if를 통해서 점프를 하는 거죠. 거짓시와 또는 초록 조건 점프가 참시일 때 초록으로 표시가 되고 파랑은 무조건 점프입니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아이다를 처음 하고 이제 우리가 디버깅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토 커멘트라는 기능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즈 제너럴에 가시면은 오토 커멘트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얘가 자동 주석을 달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자동 주석이란 게뭐 아주 엄청난 주석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컴페어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두 개의 컴페어를 할수 있는 두 개를 컴페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분석을 하다가 어셈블리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뭐 이제 찾기에는 좀 간단해 보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잠깐 잊어버리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오토 커멘트에 체크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그 어셈블리어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프 제로 같은 경우는 점프 if 제로, 제로 플래그가 1이 됐을 때 점프를 한다. 뭐 이런 의미죠. 뭐 이런 것도 이제 move gx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move with 제로 extend라고 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분석의 유용한 윈도우. IDA를 이제 키면은 사람들이 많이 헤매는 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고 마치 그 우리가 워드를 처음 켰을 때 또는 한글 프로 한컴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 거기서 이제 한글을 처음 켰을 때 그런 기분이거든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있고 막 위에 뭐 메뉴도 엄청나게 많고 윈도우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IDA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윈도우들은 솔직히 저는 아이다를 쓰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 윈도우는 거의 다 써요.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는 한번좀다 보고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윈도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함수에 관련된 윈도우. 실행 파일 내에 모든 함수를 목록화하는 그런 윈도우가 있고요. 이름 윈도우. 함수에 명명된 코드와 명명된 데이터. 문자를 포함해 이름 관련 모든 주소를 목록화하는 그럼 이름 관련된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열 윈도우는 문자열 아스키 다섯 글자 이상의 아스키 문자열을 출력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셋업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세 글자로 하셔도 되고 네 글자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임포트 윈도우는 이제 임포트 되는 항목들 IAT 얘기하는 거죠. 익스포트는 익스포트 되는 그런 그 함수 항목들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굉장히 익숙하고 이것도 이제 보면 익숙하죠. 구조체 윈도우, 스트럭처런스 윈도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구조체로 사용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은 그런 구조체를 자기가 분석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아주 익숙하지 않을 만한 건 거의 없거든요. 익숙하지 않을 만한 건 위에 두개 정도인데, 밑에 이제 문자열은 적적 분석에서 많이 해봤을 거고, 임포트랑 익스포트는 DLL 쪽이랑 뭐 일반적으로 임포트는 굉장히 PE 구조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충분히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1번, 2번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번 같은 경우는 함수 윈도우인데, 얘는 함수를 분석해줘요. 함수를 분석해줘서 함수에 대한 목록을 쫙 나열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찾으려고 하면은, 올리디버에서 메인 함수 찾는다 그러면은, 메인 찾으려면은 직접 자기가 어디 있는지 메인을 찾아야 되고, 그 함수 시작과 끝을 알아서 보고 F8 눌러서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아이다 같은 툴들은 메인 함수가 어디에 있고 중간에 애드라는 함수가 추출이 되면은 이 애드라는 함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물론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디버거 정보가 날아갔기 때문에 뭐 메모리 정보로 뭐 0x 400000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래 이 정도라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기억을 해두시고 함수를 이렇게 목록을 목록화시켜 줍니다. 실행 파일에 사용자 어떤 그 프로그래머가 만든 모든 함수를 목록화시켜 준다. 이름은 이름 관련된 거 나오니까 거니까 나중에 이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창을 여러분 쓰시다 보면은 얘가 창이 막 지저분해져요. 처음에 이렇게 딱 정렬돼서 딱각 맞춰져서 나오거든요. 각 맞춰져서 이렇게 이쁘게 맞춰줘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쓰다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바뀝니다. 예, 우리가 지저분하게 써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초보자 솔직히 뭐 숙련된 사람들은 뭐 필요가 없겠지만은 뭐 정렬 뭐 충분히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숙련되지 못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윈도우즈의 리셋 데스크탑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돌아옵니다. 예, 처음 하면은 돌아와요. 딱 요 값대로 딱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쓰다가도 이거 막 대충 막 쓰다가도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윈도우즈 리셋 데스크탑 하시면은 창들이 쫙 정렬이 돼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어떤 세이브나 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스크탑 모양으로 저장을 하거나 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다가 혹시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이 생겼다. 초보자는 없으실 것 같고 초보자는 원하는 모양 같은 걸 이제 아직 그 설정할 그런 클래스가 아니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세이브나 로드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창을 좀 만들어 보시면 그것도 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위한 그런 이제 항목들인 거죠. 자, 아이다 프로는 좀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주소 체계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뭐 사실 저는 그 올리 같은 거에서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라고 시작하는 주소가 있고, LOC라고 시작하는 주소가 있고, 오프셋이라고 시작하는 주소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다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 한글이 안 써지지. 주소라는 거예요. 얘네의 특징은 주소다. 다 주소를 가리키는 건데, 얘네가 각각 어떤 주소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명칭이. 이 앞에 붙는 이 수식어가 달라져요. 얘네 수식어 어떤 식으로 붙냐면, 서브, 뭐, 40100 이렇게 붙어요. 만약에 LOC가 붙을 때도 있고요. Offset이 붙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주소는 여기란 뜻이에요. 주소는 여기인데 이 앞에 수식어가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수식어는 어떨 때 이제 주로 쓰이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함수 시작 링크를 할 때. 함수. 앞에서 우리가 함수를 분석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함수를 참조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서브라고 보통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 같은 그런 명령어들 보면은 콜 명령어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서브가. 아니 그러면은 이 콜을 할 때는 당연히 함수로 호출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move eax, serve 41010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함수를 eax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항상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어디선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eax에 적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른다. 40100에서 뭘 가져왔다. 근데 얘가 이제 40으로 시작하면 뭐 실행 파일 경로니까 쉽게 파악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 메모리 주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 케이스들에는 이렇게 보면 아 얘가 함수를 가져오는구나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 서버가 등장하면은 여러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OC, LOC는 목적지를 점프를 하는 링크입니다. 얘는 이제 보통 점프 관련된 명령어들이 나왔을 때 JMP나 뭐 JG나 JNG나 뭐 여러가지 점프 관련된 명령어들이 나왔을 때 LOC가 등장을 해요. 이 LOC, LOC는 JNG 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점프 관련된 애들이 나왔을 때 LOC가 앞에 붙게 되고요. 이 앞에 쇼트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배우시게 될 건데 이거 상대 주소 점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아실 필요는 없고 이 LOC만 딱 주목을 해주세요. 어느 위치로 간다? 40109A라는 위치로 간다. 이거는 점프 명령어에 나오는 LOC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offset이라는 주소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메모리 내에 offset 링크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한번 이 중간에 푸시 데이터를 보면 offset이 앞에 붙어있는 캡션과 텍스트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원래 뭐가 나오냐면 주소가 나와요. 주소가. 근데 여기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밑에 메시지 박스를 해석해서 캡션과 텍스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프셋에 오프셋에다가 어떤 주소가 붙으면은 이거는 그 주소를 가져온다.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시라고 할 수 있는 건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 4바이트를 푸시를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스트링이 붙어 있어요. 스트링. 포인터란 뜻이거든요. 포인터. 자. 여기 이 주소를 따라가면 이 데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포인터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전달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 오프셋, 요 데이터가 아니고 캡션과 텍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캡션과 텍스트를 가리키는 그런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포인터의 개념이 들어갈 때 이 오프셋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셋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여기 데이터에 만약에 0x40411000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푸시를 하는 게 요 데이터를 푸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데이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작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검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건 사실 온리에서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써보셨을 수도 있고 안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명령어를 검색을 하거나 특정 문자열 검색이나 또는 이제 시퀀스 오브 바이트 어떤 이제 그 바이트 바이너리로 검색을 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올리에도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올리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D라든지 컨트롤 플러스 F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막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서 항상 저도 찾아보게 돼 있는데 이 아이다는 이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서치라는 메뉴가 따로 있고 이 메뉴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그 텍스트 관련된 창이 또 있어요. 메뉴바에 이 메뉴바에 보시면은 텍스트 검색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클릭을 하고 바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올리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어, 어셈블리 명령어나 문자열 또는 이제 특정한 바이너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석해서 보실 수 있다.
네,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고 가장 이제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X-Reference라는 기능이에요. 이 X-Reference라는 기능은 크로스 레퍼런스, 상호 참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분석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참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거꾸로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함수 IAT 함수, 뭐 write file이라는 함수가 있다. 이 write file이라는 함수는 어딘가로 호출되어지니까 이 데이터를 쫓아가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쫓아갈 때이 참조가 되죠. 네. 반대로 얘는 어디선가에 참조가 되어지는 애죠. 이런 것들이 역추적까지 가능합니다. 원리에는 이 기능이 없거든요. 원리에는 참조 기능은 있어요. write 파일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제가 아는 한으로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호 참조하려면 내가 만약에 write 파일을 어디서 호출하는지 알고 싶다. 이 실행 파일 어딘가에서 write 파일을 여러 번 호출하는데 어디서 호출하는지 알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write 파일에 직접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브레이크 포인트를 실행되는 위치를 파악해서, 아, 얘가 라이트 파일을 호출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다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크로스 레퍼런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크로스 레퍼런스 알려줘 딱 그러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네. 20군데에서 라이트 파일을 호출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 위치나 사용한 문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파라미터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사실 올리에서도 있기 때문에, 뭐 엔터 누르면은 그콜 하면은 가는 위치를 엔터만 눌러도 들어가지잖아요. 아이다는 반대도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시면 CRT 스타트업 관련된 거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네 가지를 분석을 하니까 이네 가지는 네 가지에서 참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거든요. 네 가지에서 여기서 X-Reference, WinMain CRT 스타트업에서 X-Reference를 사용하면은 네 군데서 참고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각각 참고하는 위치에 또 가서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어디에 호출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자열이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로 분리하는 기능.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택 프레임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한번 더좀 기, 어, 리스트 한번 이제 그 되새김질 할 때가 됐죠. 예, 여러분들, main이라는 함수에서, add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main이라는 함수에서 add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는, stack frame이, 별도의 stack frame이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stack frame이 쌓이기 전에 RET라는 애가 존재를 하고요. 이 return을 할 때, 이 RET를 통해서 뭘 한다 그랬죠? 나중에 main으로 돌아올 주소를 담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강의를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위에는 뭐가 쌓이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기억하실 만한 거 EBP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함수의 시작 부분이거든요. 함수의 시작 부분. 함수의 시작 부분을 알아서 자기가 분석을 해줘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불 형태로 얘는 반환을 하는 애고요. 스탠다드 콜 방식이고 DLL 엔트리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서는 전달되는 인자들은 얘네가 있고요. 어쨌든 요런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준 거고, 우리가 볼건 요거죠. 이 함수에서 사용될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를 나눠줘요.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파라미터는 밑에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지역 변수도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여기 위 거는 마이너스고 아래 거는 파라미터는 정수죠. 예. 아니 그 정수. 둘다 정수죠. 그 양수죠. 양수. 여기 보면은 앞에는 바라고 붙어 있고요. 얘는 이제 보통 알그라고 붙어 있습니다. 파라미터 쪽은. 근데 지금 얘네는 이름을 알수 있는 애들이라서 아이다가 굳이 알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보통 API에 들어가는 그런 변수들은 이렇게 이름으로 보여줘요. 네. 아무튼 알그를 일반적으로 붙여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나누느냐? 우리가 인식하는 방향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EBP를 통해서 이 위에 존재하면 우리가 애드에 있는 지역 변수라고 알수 있었고, 이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메인 쪽에서 올라온 그런 데이터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 메인 쪽에서 올라온 데이터 중에는 파라미터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파라미터 몇 개인지는 뭐 그거에 따라 항상 그 함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이 파라미터와 이 지역 변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강사님, 그러면은 그 뭐죠? 전역 변수 이런 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일단 스택에 저장은 안 돼요. 네, 일단 스택에 저장은 안 되고, 그 전역 변수 이런 것들은 P 구조에서 시작할 때 따로 세팅이 되도록 메모리를 별도로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일단 스택이 있으면은, 예, 그냥 전역 변수는 일단 스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역 변수는 다른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는 구분하기 굉장히 쉽다. 전역 변수가 뭐 여기 있진 않아요.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했다고 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외에 좀 밖에서 했다고 해도 거기서 선언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지역변수와 파라미터도 구분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그래프 옵션입니다. 그래프 옵션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플로우 차트를 작성을 해줘요. 네, 전체 프로그램, 얘는 전체 프로그램이고, 얘는 현재 선택한 상호 참조, 그리고 얘는 현재 선택한 심볼에서 상호 참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능이 있는 건데, 저는 5번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사용자가 정의한 상호 참조 그래프 작성. 예,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위에 거를 뭐, 다 조작이 가능한 형태?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기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5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를 사용하면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분석할 때, 펑션을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 분석했던 그런 함수들은 짧았을 수 있어요. 뭐 기껏해야 뭐 50줄? 50줄? 50줄이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예, 50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50줄밖에 안돼 있으면 솔직히 그냥 눈으로 보고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2, 300줄짜리가 들어왔다. 근데 이 펑션이 한두 개 아니에요. 이 펑션이 10개가 있다. 예, 그럼 총몇 줄이에요? 200에서 이 펑션이 10개가 있다 하면은, 이 코드는 최소 2000줄에 3000줄이에요. 예, 이거를 분석한다는 거는 정말 노가다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좀 알려드렸던 건데, 리버싱을 할때 관점은 뭘 중심으로 분석을 하라고 했냐면, API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기억이 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API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라. 그 이유는 API를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API만 분석을 해도 윈도우에서는 분석이 대부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API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API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 200줄에서 300줄에서 API가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이 5번 케이스가 뭘 해주냐면, 이 함수,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 딱 클릭을 해서 이 그래프를 딱 그리면은 이 API 함수만 딱 출력을 해줍니다. 네. 물론 이제 약간 프로그램 흐름도에 맞게 되는 건 아니고, 이 함수에서 사용 중인 API 함수 목록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호출하는 목록들.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함수에 대한 그런 맥락이 굉장히 빠르게 파악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어떤 기능, 지금 현재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펑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떤 API 함수들을 호출하고 있는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함수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가능해요. 예.
우리가 만약 add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 add라는 함수가 바로 이제 메인에게 호출된 게 아니고 뭐 플레이어라는 뭐 별도의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 어떤 함수에서 호출됐다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이 함수가 호출됐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엮인 과정을 좀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메인의 함수에서 플레이어 함수를 실행시켰더니 그 안에서 ad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분석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역추적 분석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함수 플로우 작성 이게 이제 1번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현재 함수에 대한 플로우 차트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캡처해서 뭐 저장도 할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뭐냐 그래프로 보시면 그래프 모드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딱히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5번을 주로 사용하니까. 네,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의 그래프 함수 호출. 이제 어떤 DLL을 가지고 한것 같은데 얘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함수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 각각의 각각의 어떤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하라고 하면은 이걸 그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 건데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는 스스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뭐가 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함수 이름 변경입니다. ida는 가상 주소와 스택 변수를 자동으로 이름을 정하지만 분석가가 임의대로 좋은 이름으로 수정할 수 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언이 돼요. 함수 이름이. 함수 이름이 뭐 API면은 API 이름을 쓸 텐데 사용자가 정의한 거, 어떤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거는 그런 심볼이 날아가거든요. 심볼. 심볼이란 건 뭐냐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 제가 이제 하나 함수를 만들었어요. backdoor create backdoor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날아가요. 정보가. 네, 컴파일 되는 시점에 일부러 날아가게 배포를 하거든요. 날아가게 이런 심볼 정보가 날아가게 없게끔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계속 이걸로 봐야 된다는 얘긴데,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이 뭐 작으면 괜찮아요. 뭐 레나 1번처럼 뭐한 50줄이면은 괜찮아요. 분석할 만하죠. 근데 이게 함수가 막 여러 개 있어요. 함수만 해도 함수 목록만 100개. 네, 100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첫 번째 거 분석하다 두 번째 거 분석하고 세 번째 거 분석하면은 일단 첫 번째 게뭔 내용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00개까지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잘안 나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다 보면은 그 함수 자체가 어떤 재사용성을 위해서 쓰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선언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 기능을 쓰려고 이런 함수를 선언해 놓은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함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똑같은 애가 나왔는데 내가 똑같은 건지 모르면은 또 분석하겠죠. 네, 똑같은 건지 모르면은.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좀 피해들. 너무 많은데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들 케이스 또는 또 중복 분석을 할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이제 네이밍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함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고 네,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고 네이밍 썸띵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준 다음에 오케이 버튼 딱 누르시면은 이때부터는 이 함수 이름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이밍 썸띵. 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만든 어떤 내용이 create backdoo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면은 심볼 정보가 날아가지만 나중에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backdoor를 만드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밍을 create backdoor로 하면은 그때부터 create backdoor로 나오는 거죠. 다른 데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참조를 해도 그곳에도 가도 똑같이 create backdoor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뭐 100개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와서 이 이름을 확인해 봤을 때이 내용이 크리에이트 백도어다 라고 하면 아 이거는 백도어 만드는 거네 라고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 기능은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분석하기 편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니까 꼭 사용을 하시고요. 자, 추석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세미콜로 누르시면은 추석 넣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은 크리에이트 파일의 A의 인자 값 수정. 이거는 솔직히 저는 원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일단 뭐 기능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크리에이트 파일 A를 호출할 때 위에 푸시를 합니다. 얘는 지금 옆에 인자가 없죠. 네, 아쉽게도 인자가 없어요. 옆에 인자가 없고. 예, 이 숫자가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원리는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케바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쓰고 안 필요하면은 뭐 쓰지 않고 하시면 되고요. 이 3을 심볼릭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릭. 그래서 3을 아직 안 바꿨지만 여기는 이렇게 바꿨죠. 3이라고 하면 오픈 이그지스팅이라고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올리로 보신 분들은 올리가 더 편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MSDN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예,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면은 나중에 보면 또 좋겠죠.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은 금방 분석하고 끝내야 되는 샘플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바꾸는 것도 어떤 시간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용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혹시 심볼릭 함수가 안 보이면 여기서 찾아서 수동으로 로딩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안될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다의 전체적인 기능을 좀 파악을 했어요. 아이다의 전체적인 기능을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말로만. 말로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습 5-1번을 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5-1을 해결하면서 아이다 활용법을 익힐 거예요. 뭐다 풀진 않을 거고, 이제 우리가 좀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런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같이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이 아이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듯 하고요. 저는 뭐 여기서 일단 아이다 2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